아이스크림이 너무 하얘서 대비된다는 분. 아, 이런. 포장지 소리 맞나요? 진동? 와, 유튜브 메일이었어요. 엑소 유니버스 어쩌고 하고 왔어요. 저작권 얘기겠지 뭐. 에이에스알 하고 싶었는데 이어폰이 또 사라졌어요. 아, 제가 이어폰 자꾸 두고 다녀가지고. 아, 일단 제가 뭐 오늘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 갑자기 하게 된 이유는 최후 진술 끝나고 제가 랜선 인사를 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서 이렇게 약속드렸습니다. 아, 약속드렸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켜봤어요. 벌써 285. 아주 다 먹고요. 평일 사면 오실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저를 찾는 평리를 찾는 분들이 있으셔야 제가 할수 있어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 기념 한 입. 다 녹아가지고 엄청 맵네. 제가 안 하면 미도 못하는 건가요? 제가 안 하면 미도는 못하는 거예요? 오, 다 녹았어. 붕어 싸만코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이 시간에. 아, 이 시간에 310명이라뇨. 오 마이 갓. 400명 돌파 새벽 5시까지. 네, 쫑파티 잘했습니다. 저는 달성하시면 버스킹 참여하겠다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연락이요. 괜찮습니다. 아, 진짜요? 인기 라이브 추천 떠요?
누군지 모르실 텐데. 원래 이 시간이 피크예요? 12시가 넘었는데? 에브리원 츠인데. 아, 정확하게는 에브리바디 원 츠임 댓입니다. 무섭다기보다는 무섭다기보다는 좀 잔인하죠. 이 뭔가 눈에 보이는 잔인함도 있는데 멘탈을 뒤흔드는 잔인함도 있는 극이라. 네, 뭐 저장해드려야죠. 별거 없는 라이브긴 하지만 원하신다면 공약 걸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해봤는데 400은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 최근에 강다니엘 그분 라이브 기사가 있길래 봤는데 와, 4분 만에 18만 명? 로키오로 쇼? 네, 저도 너무 좋습니다. 아, 근데 일단은 이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보시고 나면은 나가실 때 정말 악하다는 게 뭔지를 생각하시면 우리 작품이 어쨌든 목적은 달성한 게 아닐까요? 뭐 어떤 게 진짜 악이고 선이고 그 악은 뭐 합리화가 될수 있느냐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연극이 됐으면 좋겠어요. 20만 명? 20만, 제가 20만 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 정말 커피차 한번 가겠습니다. 이번 주 내로. 악 중의 악이요? 악 중의 악. 글쎄요, 그거 이제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르브르에서 사라진 조각상이 라방을 하네요. 프랑스어 한 거예요? 초현본 친구가 울면서 나왔다. 아, 그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약하신 분들이 보시면은 좀 충격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제 그거는 좀 장치적인 부분이고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보였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로랑도 악이죠. 악인데 이렇게 연극에서 나오는 그 악인들과는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커피차 안 한다는 말을 그 어렵게 들어요. 역시 아직도 최우진술 여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시군요. 로키오로 쇼는 일단은 민우를 볼수 있는 날 보러 갈것 같고요. 저도 지금 아무래도 스케줄이 좀 있어가지고. 뭐가 더 부담되냐고요? 부담은 둘다 되죠, 아무래도. 이게, 최우진술과는 달리 굉장히, 하는 것과 보는 분들도 다좀 힘들,
정신적으로 아, 너무 힘들다 이럴 수 있는 작품이라서. 피렌체. 아, 피렌체가 있으시다고요? 피렌체 사람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국큐. 네, 국큐라고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특공 맛보기 진짜 우신 건가요? 네, 아니 뭐 울었다기보다는 그냥 감동 받아가지고요. 예, 피렌체 아니에요. 피렌체 사람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그리고 뒤에 할 말이 있는 것도 할 말이 있는가? 아, 민우 보고 싶다. 죽어라, 요놈이요? 죽어라, 요놈. 테레즈 락행은 최우진술에 비하면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성대를 자랑한다는 느낌의 넘버보다는 드라마가 더 강조되는 넘버가 많은 것 같아요. 스릴미와 씨앗 사이라고 해야 되나? 씨앗보다는 좀더 대중성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쓸미와 비슷하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쓸미도 드라마잖아요. 이렇게 드라마랑 넘버랑 같이 가잖아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제가 예를 드는 거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응? 왜 이카루스였냐고? 아, 제가 사실은 이제 좀 네, 그쵸. 신화 속 이카루스. 근데 이제 이카루스를 한 거는 이 새로 뭔가 드라마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애드립을 하고 싶었는데, 새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이카루스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최우진술이랑 좀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카루스의 신화가. 그리고, 어쨌든 뭐, 그 이카루스 신화를 보면 그 욕심부려서 태양에 가까이 날다가 이제 바다로 떨어져 죽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이 태양 가까이 가는 어떤 그런 부분도 최우진술이랑 어울리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순간적으로 생각해서 해봤습니다. 재밌었어요, 저도 프레디. 아. 그릉그릉. 지금 해드리죠, 뭐. 그루밍 하다가 그릉그릉. 프레데리카 넘버. 프레데리카 넘버 좋죠.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좀, 완전 그렇게 트레이스유처럼 막 그런 넘버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좀 그렇게 놀수 있는 넘버였던 것 같아서 좋았어요. 인외적 순간? 인외적 순간이 뭐예요?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내가 어제 포도주 5톤 마시고 무지개를 토했다. 술김에 인간에게 이성과 감각을 주었으니. 민우 성대모사요? 아,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강장구에서 어디서 그리스월드가 보였나요? 아, 윌리엄.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 잘해요? 아, 귀스트요? 갈리가 지오드 비트박스 못하겠어요. 두둥. 아, 이또 여러분의 어떤 댓글을 읽느라 빠지네요. 민호 온줄 알았다고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냐고요?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아무튼 제가 인사를 한다는 걸 깜빡해. 어쨌든, 이제 예스24 스테이지가 됐는데, 제가 거기서 쓰릴미를 2014년 말에 대명해서 했었거든요. 거의 한 5년? 4, 5년 만에 다시 2인급으로 와서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고, 최우진술도 제가 또할 수도 있었고, 그런 모든 것에 너무 감사한 2019년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많이들 사랑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저 역시 정말 치열하게 준비해서 했고요. 이번만큼은 그래도 어쨌든 제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사랑받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스스로 뿌듯하기도 하고, 또 다음에 기회가 온다면 더 재밌게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하게 됐고. 이 별, 뭐 우주, 뭐 이런 게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얘기를 공부하면 할수록. 그래서 여러분들께 작게나마 무대 위에서 아무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감사했습니다. 짧게 썼지만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저희의 시작은 결국 별이래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 그러니 좀더 자신을 소중히 하고 사랑하는 저희가 됩시다. 헤드윅 저도 하고 싶죠. 소문 많이 내주세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행복합니다. 아, 근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별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게 너무 되게 좋았거든요. 심지어 어쨌든 별이 죽고 태어나고 하면서 원자를 뿌리고 원소를 뿌리고 막 이렇게 그게 또 뭉쳐서 또 뭐가 됐다가 별이 됐다가 지구도 됐다가 생명체도 됐다가 막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왼손 만든 별 다르고 오른손 만든 별 다르고 그리고 저를 만든 별도 다르고 여러분들을 만든 그대를 만든 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평화와 사랑 나누면서
아무튼 되게 저 스스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냥 제 스스로. 너무 좋습니다. 심지어 뭐 그런 말도 봤는데, 우주가 자신이 존재하고 팽창하고 있음을 관찰하게 만들려고 저희를 만든 거라는 뭐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좀 천문학자와 뭐 이렇게 문학자들이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려고 한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저희가 우주 그 자체라는 거죠, 뭐. 아까 살짝 스쳐 지나간 것 같은데, 네, 현수형 결혼 저도 갔다 왔습니다. 연습 기간이고 시간이 좀 그래서 얼굴 도장만 찍고 갔어요. 심지 게임 하듯이 우리를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뭔가 멋있잖아요. 이렇게 뭘 이렇게 우주 하면은 되게 먼거 같고 우리랑은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는 거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우주가 있음을 증명하는 건 저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희가 없으면 우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잘 관찰하라고 저희를 만든 거라는 뭐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을 통해서 우주에 대해서 알게 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나아갈 곳이 어딘지 생각하는 우주! 근데 어떤 이렇게 그런 것들을 계속 알아가면서 느낀 거는, 제가 그냥 스스로 마음이 좀더 여유가 있어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얘기하다가 너무 다르다고 느끼면 사실 좀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름을 인정하게 된 경우랄까? 이런 것 때문에요. 이 말도 맞지? 뭐 이렇게 되는. 지루하셨죠? 이제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맞아요. 천문학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 데서요. 브루노에 대해서 막 스터디했다기보다는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거기 브루노 동상이 있는데, 브루노의 동상이 있는 데가 어디더라? 아시죠?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그 동상과 함께 그에게 이제 바치는 헌사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당신이 불타오름으로써 뭐이 세계를 밝혔다고 그런 얘기였는데, 아, 아무튼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캄포디 피오리 광장이지요. 어떻게 그런 말을 생각해내죠? 어쨌든 화형당한 건데, 화형에 대한 거를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그대가 불타오름으로써 그 시대가 성스러워졌다. 세상이 밝게 빛났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최우진술은 그래서 재밌었어요. 아주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270명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만 안녕하겠습니다. 아, 그 장미꽃은 그날 사실은 참사라고 하면 참사, 소풍 참사라고 할수 있는 건데, 소풍 사고 장미가 너무 안 떼어지는 거예요. 힘으로 딱 뗐는데 그 장미 머리만 떼져서 사실 너무 당황한 거예요. 이거 웃으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거를 빨리 무마하고자 그렇게 대처를 해봤습니다. 400명 되면 5시까지 할 생각이었는데. 톡소리가 났어요? 그게 저. 근데 그 넘버에서 웃음이 나면 안 되잖아요. 아, 잔밀턴 애들이. 아, 갑자기 성재형이 말도 안 해놓고 영어로 하길래 저도 그냥 영어로 받았죠. 방금 들어오셨어요? 5시까지 가요. 출근하셔야죠. 학교 가셔야죠. 제가 웃으면 안 되죠. 저도 재밌었어요. 그렇게 네 명이서 하니까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여러분들께서 되게 재밌게 봐주셔서 다행이었죠. 모르겠어요. 그날 어쨌든 되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못 맞춰봤거든요. 각자 준비한 거를 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근데 뭐랄까 그냥 그간 해왔던 호흡과 그런 게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날 사실 즉석에서 주고받은 게 진짜 생각보다 많았는데 되게 재밌게 잘된것 같아요. 작품, 그러니까 공연에 방해되지 않게. 가장 기억에 남는 안녕 내 사랑. 민우가 막국날 선물 준 거랑 카타리나한테 성재형이 거의 뭐 UFC 하듯이 저를 제가 또 형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버텼죠 그냥. 성재형이 저한테 너도 힘 세더라 그러는데 에이스가 죽이 됐더라고요. 맞아요. 승현이 형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는 당연히 세 장을 못 받겠지? 라고 하셨어요. 하! 받았죠. 노래는 해야죠. 네, 노래는 해야죠. 아, 석진이랑 공연을 너무 적게 해가지고 많이 기억이 잘안 나네요. 아, 네 번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날 막공의 마지막에 영광이야 했던 거는 이제 비극 작가 때 내가 1000명째 이제잖아요. 그 윌리엄이 안내하는. 근데 비극 작가가 나오지 않았으면 아마 못했을 것 같고요. 이제 비극 작가가 나와서 약간 그것과 좀 오버랩되게 진심으로 영광이야 하고 비극 작가가 나와서 해야겠다고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미리 계획했던 건 아니고요.
글쎄요, 석진이가 알지 않을까요? 사브레. 최민우 배우님과 썰이요? 썰이랄 게 없어요. 잘 지내죠, 뭐. 재밌게. 허리 아프면 못하죠. 댄서가 더 좋으신 거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사실 기분은 세장 받으면 더 좋아요. 제가 이제 진짜 선택받은 것 같아서. 근데 아무래도 분위기가 댄서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귀족 인사했던 거. 고맙잖아요, 어쨌든. 저 때문에 천국을 못 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진실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천국행까지 날려버리는 너무 고맙고 미안한 거니까. 그쵸, 아무래도 비극 작가가 나오면은 이제 왜그 재판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그 이제 대사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아, 아이, 뭐, 됐어. 그건 제가 좀 갑자기 나왔어요. 뭔가 라임이 맞는 것 같아가지고. 됐어. 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바지 주머니 과자 몇 개까지 들어가는 거는 아마 석진이에게 질문하셔야 될것 같은데. 아, 사실 이 인스타 라이브가 자체 뽀샵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믿지 마세요. 인스타 라이브의 모습을 너무 믿지 마세요. 아, 카타나 진짜 제가 만든 거예요. 아, 연습 과정에서 제가 민우한테 카타리나 한 다음에 이거 어차피 태블릿 줘야 되잖아. 카타나 하면서 한번 줘봐. 이랬더니, 아, 스태프들이 빵 터져가지고, 좋은데, 좋은데 했다가 그걸 형들이 먼저 해버린 거예요. 왜냐면 저랑 민우가 일주일 뒤에 공연이었기 때문에, 초공 일주일 뒤에. 성재 형이 먼저 이제 민우한테 사과를 했는데, 사실 제가 만든 겁니다.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최후 관대했으면은 뭐 저도 다른 갈릴레오들과 밀리엄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을 것 같은데. 카타나 제 겁니다. 그럼요. 지분 주장해야죠. 카타나 말고 다른 것도 하신 게 있다. 그런 애드립은 아니었고요. 이제 그 뒤에 마리아 첼레스테 편지가 손에 꽂혀서 나오는 부분이 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미리 손의 불편함을 앞에서 좀 찝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어떤 먼저 이제 뭐 이렇게 좀 터는 듯한 손이 불편한 듯한 그런 거를 찝으면 어떻겠느냐 하면서 시작이 돼가지고 그게 좀 픽스가 된 거는 있었죠. 근데 뭐 그런 거는 사실 뭐 네, 그냥 뭐 이렇게 그런 연습 과정에서 막 나와요. 제가 막 딱히 뭐 이걸 뭐 이렇게 막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아이디어를 내다가 괜찮은 게 걸리는 거지. 뭐 제가 막 왜냐면 저희 버전에서는 그게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조명이 뒤에서 쏴주고 이거 아무튼 그 마리아 첼레스테가 이제 누워 있는 그게 이제 나와서 이렇게 뭐 막아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버전에서 갈릴레오가
마리아 첼레스테한테 가면서 편지를 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사라지니까 이제 방법이 좀, 그러니까 앞에 아무것도 찍히지 않은 상황에서 편지가 나와버리면은, 예, 그림자 연출. 그게 이제 나와버리면은 이게 황당하잖아요. 보시는 분들이. 뭐야? 갑자기 이렇게 될수 있어서. 예, 그 스크린이요. 그래서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럼 제가 이제 앞에서부터 몇번 찝어보죠. 대사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뭐, 신이 나올 때만 이제 이렇게 신과 관련된 대사를 할 때만 이제 좀 하자. 이런 뭐 연출님의 정리가 있었고, 뭐 이러면서 했어요. 제가 막 혼자 다한건 아니에요. 네, 주황색 스크린. 주광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떤 이런 부분은 아이디어를 배우들이 막 많이 내서 제일 괜찮은 것 같다를 이렇게 하는 거지, 막뭐 제가 뭐 이렇게 한거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있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인스타 라이브는 1시간이죠.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하, 아니에요, 진짜. 그냥 하나 얻어버린 거예요. 아, 정말로 한. 그러니까 이게 공연 자체 전체적으로 그렇게 픽스된 그런 거는 이제 없어요, 얼마. 그냥 이제 각자 디테일들을 하신 거겠죠. 제주도 쌀다 보. 아, 네, 기억납니다. 맛있었어요. 잘 지내시나요? 제주도 맛집이라고 해서 갔었는데, 여러분도 쌀다방 제주도 가면 한 번씩 꼭 가세요. 목 관리, 목이 아프시면 말을 많이 안 하셔야 되는데, 무건수행이 진짜 최고예요, 최고. 이 성대도 근육이라서 가만히 놔두면 회복이 되거든요. 망원경은 보이지 않습니다. 쌀다방 사장님, 제가 이제 이렇게 홍보해드렸으니까 다음에 한번 가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꿀에 대한 정보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 전에 했던 갈릴레오 형들의 하던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게요. 엔딩도 즉흥으로 생각했을 때도 있었는데, 가끔 별이 아닌 윌리엄을 보고 싶을 때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진짜 책이에요. 근데 뭐잘 모르겠어요. 그 원래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먹는 거를 되게 좋아했대요. 되게 맛있는 거를 먹는 거를 굉장히 즐겼고, 죽는 순간까지도 그런 걸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꿀에 대한 거는 좀더 전문가들에게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더라로 지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꿀이 근데 기본적으로 맛있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갈릴레오가 그 교황청에 대해서 반했다고 하는 건 저는 아직 잘 모르긴 하겠어요. 왜냐면 워낙에 신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그런 척한 건지, 정말 그런 건지는 아직은 뭐알수 없다지만, 그래도 그가 남긴 어떤 뭐 책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모든 게 이렇게 다 신으로 시작하거든요. 네, 신. 그러니까 내가 지구가 돈다는 것도 나의 뜻이 아니다. 정말 신께서 내게 그렇다는 거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지 신에게 반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그 최우진술은 아무래도 희준 작가님의 개인적인 뭐랄까요? 작가로서의 어떤 생각도 들어간 것 같아서 더 재밌어진 것 같기는 해요. 인터넷에서 공개했습니다. 궁금하네요. 우리 나중에 정말 갈릴레오에게 가면 물어봐요. 와. 제가 근데 이제 너무 더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여지를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쟁이라니. 잠시만. 아, 우리 바람사 배우가 들어왔네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사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배우라는 직업이 그런 비슷한, 그러니까 저는 종교가 없지만 종교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걸 보인다고 믿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정말 팩트, 그러니까 사실만 말하면 그냥 그거잖아요. 저기 예스 24그 무대에 천장에 백열등 비슷한 조명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정말 별이라고 생각하고 했죠. 우주가 이렇게 쫙 펼쳐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윤 여러분, 노윤 배우가 저 자꾸 술 사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술꾼이에요. 어떡하면 좋아요. 자꾸 술을 사달래요. 그리고 민우와 저 사이를 질투하고 있어요. 내가 그럼 민우랑 너랑 나랑 셋이서 먹자 그랬더니 저랑 둘만 마시고 싶대요. 피곤해 죽겠어요. 윤희가 신께서 인간에게 겁나 잘 불러요. 그래, 노윤, 우빈, 형훈 보나 한번 가자. 그러게, 왜 질투를 하고 그래. 같이 마시면 되지. 치정이라뇨. 이상하게 제가 동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나는 형들한테 인기가 많고 싶은데, 형들한테 애교를 떨어도 이게. 증언이 더 자신있대. 너는 좀 겸손해져야 돼, 유나. 너 내가 규원이 형이랑 손잡고 건방진 신인 단속반 뜬다. 규원이 형이 그 굉장히 신인 단속반이라고 해서 아.
지금 장 대표님이 계세요, 여기? 예, 건방진 신인 단속반이라고 해가지고, 민우, 최석진, 노윤, 뭐, 이런 친구들, 가끔, 건방져 질라 그러면은, 제가 둘이서 손꼭 잡고, 그러면 안 된다. 아, 신이 기죽이는 거 아니에요. 잘 되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네요. 역시 규원이 형이 단장이죠. 그리고 단원은 저 하나.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계세요? 진짜 장 대표님 계세요? 대표님 뭐 계시면은 평보나 노윤, 우빈, 그리고 민우, 유빈 한번 가시죠. 주원 보나 뭐 이렇게 저랑 친해지고 싶다고. 아, 그러니까 규원이 형이랑 좀 많은 시간을 못 보내긴 했어요. 근데 내가 규원이 형 결혼식도 가고 또 개인적으로 아무튼 일단 형 자체가 워낙 착하시고 너무 좋은 형이죠. 그래서 다들 두루두루 잘 지낼 수밖에 없죠. 하지만 건방진 신인들은 단속해야 된다는. 여러분 이거 다 농담인 거 아시죠? 이거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 저 인스타 라이브 못 합니다. 아, 켕일, 윤일. 아, 뭐, 좋죠. 너네가 결혼할 땐너나뭐 알지도 못했잖아. 건신단. 그렇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뭔가 뒤가 싸늘하다. 그게 그 싸늘함이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힌다. 이러면은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네가 오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술 마셨니? 여러분 윤희 술좀못 마시게 하세요. 윤희 팬분들 계시면은 조금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 야 윤희, 윤아 너 파워 좋다. 갑자기 막 320명 오. 너, 야, 노윤, 나가. 너 따로 해. 따로 라이브 하라고. 규원이 형한테 내가 전화할 테니까. 노세호. 술 조금만 드세요. 아, 저 혼자 단속하기에는 제가 좀 파워가 약해가지고 항상 규원 형이랑 손잡고. 아, 400 절대 못 가요. 400 가면은 제가 진짜 5시는 오바고. 1시간 더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저곧 끝날 것 같아요. 이게 카운트다운이 뜰 때가 됐는데. 세중이도 들어왔네. 네, 아직 안 씻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네. 규원이 형은 그냥 너네 따로 라이브 하라고. 어, 왜내 거에 들어와서. 안 그래도 제가 형은 형이랑 같이 공연을 하고, 아니, 연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도시춘도 보러 가야죠. 세중이랑 형은 형할 때, 아시죠? 저희 이번에 연극, 형은 형은 페어.
이래도 형은 저래도 형은. 저는 윤희, 세중이, 민우 중에 저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쟤네들이 저를 뭐 좋아하든 말든. 제가 끄고 싶어서 끄는 게 아니라 이게 카운트다운이 될것 같아요. 이게 근데 한번 파가 되면은 흐름이 끊겨서 별로더라고요. 야,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갈 일인가? 아, 흑형훈이라니. 내가 백형훈이야. 윤희랑 세중이는 서로 아나? 알고 지내는 사이인가? 백형훈이지만 하얀 형은 아니고 까만 형은. 여러분 진짜 너무하시네요. 심지어 흰백자예요. 저 흰백자라고요. 야, 뭐야? 최민우 너까지도. 야, 뭐야? 정모야? 여기 대학로냐고? 대학로 정모야? 400 찍겠는데? 야, 각자 니들 거 가라고. 가! 가! 하필 왜 그때 들어왔어? 민우야, 내가 너랑도 트레이싱 하고 싶다고 얘기했어. 민우빈 가야지, 민우빈. 아니, 왜. 맞다, 윤희가 내가 그럼 민우랑 같이 술 먹자 이렇게 했더니 저기 뭐지? 데리고 나랑만 마시겠대. 어떻게 생각하니? 아, 세중에도 우빈이 어울리겠다. 민우 보나? 그 저랑 같은 역이면 민우랑 못 하잖아요. 또 상처를 왜 받아? 윤희한테 받아야지. 아, 윤희한테 받았다고? 너무 재밌어요, 우리 동생들. 들어와서 어떻게 상처뿐이야. 야, 유진이까지 들어왔어? 뭐, 시상식 한번 엽시다, 뭐, 이거 지금. 어워드 한번 열어야겠는데, 뮤지컬 배우 어워드. 유진이 잘 지내니? 우리 유진 크리스틴. 세중이는 이제 신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세중이는 일단 힘이 세요. 자기 막, 주짓수 했다고 막 협박하고 그러는 애라서. 상돈이 형까지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형. 형, 지금 유럽 아니신가요? 유럽 어디 가신댔지, 형? 형, 몸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나도 가보고 싶다. 저는 서양 쪽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힘세중이라고 하죠, 거의 저희끼리는 힘세중. 와, 이거 봐, 저 수틀리면 다 황마. 저 봐요, 저거. 저 잠시만, 잠시만. 너도 어쨌든 규원이 형이랑 손잡고 간다, 내가 너. TOM에. 어우, 야, 이영만리. 장돈이 형, 소매치기 조심하시고요. 안 되겠어요. 세중이도 한번
규원이 형 손잡고 한번 가야겠어. 건신단. 일단은 열심히 좀할 때까진 하고요. 저도 여행 가긴 가야 하고 싶어서. 교훈이 형, 기회 있구나. 나 한번 간다. 민우 가? 민우야. 아니, 니들끼리 여기서 인사하고. 내가 따로 번호 알려줄 테니까 인사해.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민우가 저 슬리퍼 사줬어요, 샌드. 아, 민우 진짜 미쳤어. 감동스러운 편지까지. 여기 있다, 편지. 이런 동생이에요. 유나, 세중아, 이런 동생이야. 야, 니들 가. 니들 뭐 하는 거야? 니들끼리 인사할 거면 니들끼리 모여.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 TOM에 한번 단속반 떠야겠어요. 니들 TOM에 다 모여 있어. 피곤하니까 돌아다니지 않게. 30초 카운트다운 떴다. 여러분 안녕. So, 여러분 너무 즐거웠습니다. <하... 웃음> 아니, 윤희가 20분만 합방을 하재요. 근데 제가 할줄 모르거든요. 자기가 하겠다 그래놓고. 일단, 이건가? 요청 보냈다. 그건 반말이고. 아! 너 진짜 규원이 형이랑 한번 너, 규원이 형 한번 다솜이 씨한테 내가, 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응. 야, 너 뭐야? 뭐 닌자야? 뭐 가렸어? 면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 윤희가 수염이 기가 막혀요. 아니, 근데 이거 채팅이 안 보이네? 아니지, 위에 화면을 누르면 채팅이 아래로 내려가요. 근데 여러분, 저 지금도 끊기나요? 저요? 누구? 아, 저요? 아, 저 얼굴 잘려요? 아직도 잘려요? 여러분, 저 오늘 거의 흑발로 염색했어요. 뭐요? 뭐지? 왜 그러는 거지? 저는 근데 잘, 저한, 저는, 아, 야! 너 때문이잖아! 이게 왜나 때문이에요? 야, 너, 개인 방송해. 개인 방송을, 거의 개인 방송처럼 하고 있네. 무슨 소리야? 형이랑 놀고 싶어서 킨 건데. 너 지금 너무 귀여운 척한다. 너 진짜.
아래가 잘려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제대로 나오는데 왜 이러지? 제 수염 보시면 안 되는데, 형. 근데 왜 아직도 안 씻었어요? 내 맘이지. 자기 전에 씻을 거야. 내일 아침에 운동하려면 빨리 자야 된다고. 안녕. 야, 너 방금 수염 잤나, 아이가? 아, 방금 수염 보였어요? 아, 큰일인데. 아니, 제가 자려고 이제 씻으려고 하는데, 윤희한테 카톡이 왔어요. 자기랑 20분만 합방을 하대요. 내가 또 거절하면 삐질 거지, 그랬더니 벌써 삐졌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또, 알았어 하고 갔더니, 인스타 라이브 하기 전에 와이파이나 좀 설치. 아니, 나 무제한이라니까요, LTE. 근데 여러분, 제가 수염이 한 번씩 보이는 건 괜찮은데, 까놓고 있기엔 너무 민망해서. 야, 겁나 끊겨. 한번 여쭤봐. 진짜 장난 아니죠? 나는 무슨 PPT 보는 줄 알았어. 아니, 지금은 안 끊긴 데잖아요. 내가 초대했잖아. 아니, 나 원래, 나 무제한이라니까, LTE. 어쩌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야, 너 뭐, 왜 겨울 이불을 덮고 있냐? 이불이 없어서 형나이 모달 이불 하나만 사주세요. 사계절 계속 뭘 쓰게. 사달라고? 모달. 나 모달 재질 되게 모달? 좋아하거든. 모달이 뭐야? 형 그런 것도 몰라요? 너 내일 TOM에 서 있어. 형 PPT라니. 아, 너무 옛날 말이다. 와, 진짜 파워포인트라고 내일, 얘기 안한게 다행이다. 아니, 너 내일 아니고, 주원이 형 픽션 있는 날, 저기 뭐야, TOM 앞에 7시 30분에 서 있어. 아니, 너안 되겠어. 형 정도면은 버디버디 싸이월드도 아니고 뭐 천리안 그런 때쯤 아닌가? 아, 야, 너 천리안이면 너무 한거 최소 하두리. 조금 더 가면은 천리안. 아니냐? 야, 천리안은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천리안 말고, 아, 이름이 생각나. 무슨 누리 있어. 뭐뭐 누리. 형 천리안 세대 아니에요? 그래, 맞다, 씨. 맞아. 고등학교 그거 교련복 들어가려면 어떻게 입고. 들어가는 줄 알아? 전화선이 있어야 돼, 전화선이. 형 교련복 컴퓨터에 같은 거 입고 전화, 학교 다니고. 어? 교련복 입고 학교 다니고. 교련복. 그래, 나 저기 뭐야, 모스부호 보낼 때부터 살았어. 그쵸, 맞죠. 전보 치고 살았어. 천리안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알아요? 윤희 사실 나이 속인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제가 형훈 형님보다 형이 바로예요, 사실. 맞아, 근데 저렇게 어린 척을 해? 형훈이 형은 국민학교 다녔겠네, 3학년까지. 8, 9년생 입학할 때 초등학교로 바뀌었으니까. 4학년 때거든? 4학년 때 바뀌었거든? 7, 8, 9. 형 4학년 때? 8, 9년생 1학년 들어갈 때 바뀌었을 텐데. 너왜 이렇게 잘 알아? 그러니까 얘 나이 아니라니까요. 얘 25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속보 계신 거예요. 아, 그거 뭐 가리지 마, 나루토야? 카카시냐고. 형, 나 이거 안 가리면, 만약 여러분들이, 많으신 분들이 캡처 뜨시면 나 어떻게 살아가라고. 아니, 그게 왜, 뭐가 어때서. 야, 그, 굉장히, 그렇게, 와우, 와우. 야, 가려. 유나, 내가 잘못했어. 가려. 미안하다. 미안해. 봐봐,
형이 가리라 그러잖아 지금. 그러니까 미안. 어우, 야, 미안하다. 오빠 지금 댓글에 저 녹화 중인데 키키키키 지금 봤어요. 제가 지금 잘못 본거 아니죠? 여러분, 개인 소장 해주세요. 우리 유닛도, 물론 건방진 신인이지만, 그런 단속반은 이제 저희가 건신단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사랑해주셔야죠. 바로 학번이래. 아니, 8호 학번은 조금 그렇다.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 캡처, 한번 봐주세요. 일주 양준모 선배. 아, 양준모 선배님 멋있으시죠? 나 여러분, 너왜안 자, 근데? 너 제스 오늘 형은 일찍, 개인 일찍 일어나서 저기 갔잖아, 미용실. 괜찮아요. 너는 뭐 그런 거 없냐? 반려동물? 네, 저 원래는 강아지, 고양이 다 키웠었는데 지금 알레르기가 심하게 생겨가지고 못 키워요. 그러니까 너 지금 눈이 굉장히 알러지가 가득해 지금. 어여 자. 왜 나 빨리 재우고 싶어요? 아니 눈이 왜 이렇게 충혈됐어? 눈은 왜 그렇게 들어? 왜 이렇게 눈빛이 이렇게 까만 거야? 힘들어서 그래, 힘들어서. 형이 자꾸 힘들게 해가지고. 야, 오늘 너는 나랑 상호 형이 들었는데 왜 네가 힘든 거야? 형, 넌 도는 것보다 보는 게 힘들어요. 와, 여러분 보셨죠? 건신단이 출발할 수밖에 없다니까. 야, 출동해야 돼. 형들이 하는 거 보고 힘들다고 저, 내가 진짜 깡생술. 형은요? 뭐? 형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냐. 야, 너 일단 알았으니까 좀만 멀리 잡아줘. 굉장히 부담스럽고 눈만 보이는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500딱 찍고 잘까? 아니다. 500은 못 찍을 것 같아. 자야지. 왜 자야 돼? 내가 이거 지금 애매해서 체육진술 끝나서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지, 이거 지금. 뭐가 끝나서? 뭐에 이렇게 웃으시는 거야? 뭐가 끝나서 여유가 있다고요? 체육진술. 아, 최우진 손. 야, 너 근데 민우랑 친한데 왜 자꾸 민우랑 같이 먹자 그러면은 나랑만 먹겠다 그래. 아, 장난이죠. 나는 같이 먹는 게 좋아, 셋이서. 왜 야, 셋이 너 먹으면 되지? 진짜. 안 되겠다. 너한테 TOM에 서 있어, 너. 내가 규원이 형 나는 스케줄 보고 있으니까. 죄인입니다. 오이? 그거 아닌데? 알아요. 와, 노래 좀 한다고 저렇게 건방. 노래는 형이 신이시. 너가 1등으로 서 있어. 그 형은 다음이 저기 대한민국이 낳은 그 뮤지컬 다음이 배우잖아. 민우야. 아니 민우는 근데 건방지진 않아. 민우 사랑해. 헐, 형 500명이 되어가요. 이제 안녕해야지. 반 잘렸는데 없애는 법좀 이번 소리야. 아 근데 뭐 특별한 활동은 사실 딱히 없어. 그냥 손잡고 건방지지 말아라, 거만해지지 말아라. 야너 근데 지금 뭐 갑자기 그 아니, 예고를 여기 좀 하고 보여줘. 닫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나너 상탈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옷을 입고 있었구나. 뭐지? 오케이. 상타를 왜 해? 아니, 자, 너 씻었어? 씻은 거야? 오케이, 미안.
오케이. 농담한 거지, 거의 500명이 제 농담한. 결국 이제. 수염을 봤다는 댓글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아니, 근데 너처럼 나고 싶다니까, 남자들은. 이게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지. 또 지금 옆에는 밀려 있잖아요, 저. 여러분, 로랑, 유니가 로랑 할때 수염 길러서 나오는 거 별론가요? 네, 별로예요. 아니요, 당신 말고요. 근데 네, 너무 별로예요. 아, 내 마음에 별로? 뭐냐, 그 표정. 아, 야, 나는 너무 정말, 죄송합니다. 예, 네, 너무 다른 배우에 별로인데. 빠지셨네요. 아, 장난입니다. 윤희 면도 잘해요. 밀어주세요. 미안해. 와, 500명이 넘었어. 처음이야. 저도 역시. 처음이에요. 형의 힘입니다. 협업이지. 그러니까 뮤지컬은 협업이야. 혼자서 안 된다니까. 같이 만드는 거지. 그럼 같이 만드는 거지. 근데 왜넌 혼자 해? 저 라이브 방송을요, 형. 저 지금 1년 반 만에 하나 그래요. 아니, 그거 말고. 너왜 락행에서도 혼자 연기하냐고? 와,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좀 그런 거 알죠? 알았어. 장난이야, 장난. 오늘 내가, 와, 나 진짜 또 나쁜 얘기 할 뻔했네. 너 뭐냐, 너 진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증언 그지돈을 어떻게 불러요? 트레이스유 보고 싶대. 트레이스요? 아, 트유 새로 라이브. 트유 새로 라이브. 뭐 했어, 너? 예, 네, 그거 원래 이창용 배우님 하셨던 거 태눈물 부르셨던 것처럼 제가 트레이스 유 리프라이즈 불렀는데 규원이 형이랑 규원이 형이 코러스 보나 코러스 넣고 제가 트유 리 불렀는데 그게 사실 저번 달에 나오기로 했었는데 근데 그게 밀렸나 봐요. 그 뒤로 연락이 안 오더라고. 왜? 모르겠어. 언제 올라온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저번 달에 원래 올라오기로 했었는데 지연됐나 봐요. 올라오겠지. 응원한다. 응원한다고. 이불 내리면 양준모 배우님이 오버랩 되신대. 미쳐버리겠다. 왜? 양준모 선배님이 뭐 엄청 멋있으셔.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근데 왜 이마지불해? 새로 라이브 사실 저도 기다려져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스터 된 영상을 올릴까 하다가 아직 공개가 안 돼서 저도 안 했어요. 안타깝네. 응원한다. 똥글 어디가도 빠지지 않는 단어네요. 저에게 색동클 최연소 색동클이 될 거라고 저한테 막 말하고 제가요? 그랬어. 형이 저한테 최연소 흥선대원군 하라 그랬잖아요. 미쳤어? 지금? 아주 사적인 얘기 다 해, 그냥. 형은 언제 주무시게요? 아, 이제 갈 거야. 너가 해달라고 해서 한 거야. 윤희가 삐질까봐 이제 자야죠. 했어요. 그래. 눈이 충혈됐다니까, 너 이거 자라. 피곤해서 그런가 봐. 이제 잘때된것 같아. 났어요, 나. 내가 곡술 사줄게. 안술안 이게 사줘도 지금 돼요.
그래? 그럼 난 민우랑 마신다. 맛있는 밥 먹어요. 야, 너 여기서 갑자기 밤, 야, 너. 계속 술을 부르다. 지금 그 자세는 또 뭐야? 뭐야? 치명적인 척이야? 뭐야? 아니 그냥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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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개 베고 있으면 되지, 뭐. 되게도 되고 있어요. 되게 잘 어울리네, 우리 윤이랑. 베개는 이 밑에 있고 이건 인형이에요. 우리 윤이 참 귀엽지. 뭐야, 진영 누나 들어왔어. 엄마. 그림은 상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거북이 뭐야? 인형이 엄청 많네. 내가 공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도 인형 하면 질수 없지. 대왕 거북이. 짠. 그냥 귀여운 거 많네요. 오케이. 아, 벌써 두 시가 나다돼 가요, 형. 이제 자야지. 자야 돼. 가야 될것 여러분, 근데 이제 더 이상 인형을 둘 데가 없어서, 인형은 이제 좀, 네. 아무튼, 누나 내일 봐요. 누나, 아들들은 자요. 진영 누나 안녕히 주무세요. 아, 노윤. 원래 평상시 너의 말투대로 하라고. 안녕히 주무세요. 넌 아무튼, 넌 TOM에 서 있어. TOM을 약간 건신단의 성지로 만들 거네. TOM은 무슨 잘못이죠? 아무튼, 자, 야, 이제 우리 선영이 형도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뭐냐, 여기 뭐야, 지금 거의 그래도 500분 계신데, 여기 자, 인사 딱 드리고, 모두 안녕히 여러분도, 주무세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자, 내일 보자. 내일 봬요. 잘 자. 여러분, 안녕. 내가 종료 누르면 되는 거지. 오케이.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